국민 보험이라 불리는 치아보험 바로 알기, 오늘의 주제 되겠네요. 네, 1교시 안과보험에 이어서 2교시는 치아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치과치료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실비보험으로도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대한 니즈도 강하게 또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 외래 진료로 자주 받는 질병 중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그리고 6위는 우리가 흔히 충치라고 부르는 치아 우식증인데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위와 6위로 기록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에 문제가 없어서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 진료 순위 2위와 6위에 차지할 정도로 와 치과에 관련한 치과 치료가 많다라고 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좀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네, 치과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보철 치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는 골드 크라운의 경우 30에서 50, 그리고 일반 크라운은 30에서 40, 레진도 15에서 25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고, 임플란트는 130에서 200만 원, 그 전체 틀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인공치아는 90에서 130, 부분 틀니는 70에서 9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라고 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고 치과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거의 100단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과 치료 본인 부담률 높다고 들었는데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는 다른 치료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치료비의 약 16%밖에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약 84%입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의료 보장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치과 치료를 했을 때에도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거의 84%다. 와, 굉장하네요. 자, 방금 또 선생님께서 재료에 따라서 또 치료의 가격대도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치과 치료 어떻게 좀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크게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존치료는 상해나 질병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등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 보철치료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치과보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느 부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치료는 무엇인지, 보철치료는 무엇인지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 두 가지인데 보존치료, 보철치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치료 방법의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치아보험에 대한 용어를 앞에서 알아봤다면 치아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과 보장금액의 50%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보존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하고,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의 면책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치료는 50%의 감액기간이 없거나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액 기간이 존재하고 보철 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보장하는 내용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약관을 잘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치아보험의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잇몸 질환으로 브릿지 치료를 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2016년 6월 28일까지 면책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기간 이후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중에 영구치 발치 후 브릿지 치료를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감액기간 중에 영구치를 발치 후 브릿지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인 보존치료입니다. 보존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에 치아치료를 시작하여 감액기간에 보존치료인 충전치료나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 해당 치아치료의 시작이 된 시점이 면책기간이므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치료이고 보철치료의 경우 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간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감액기간에 발치를 하여 감액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철치료인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발치를 한 시점이 감액기간에 해당하므로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 보험의 또 보장 내용,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아 보험 사례를 통해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쟁 사례들이 있는지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치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 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 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분쟁 사례입니다. 네, 가입한 후 80일 후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면책 기간 때문에 이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가입 후 80일이 지나서 충치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 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 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의 보철 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과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려는 보험 상품의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가입하기 전에 면책기간, 감액기간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보철 치료를 받은 부위의 수리 복구 대체 치료. A씨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에 치아 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치아 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철 치료 부위에 다시금 또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례인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미 보철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수리,
복부 대체 치료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위 치아의 영구치는 한계입니다. 따라서 보철 치료인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를 한 번 받은 경우 해당 치아는 더 이상 치아보험으로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치아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보시면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으니 가입 시 이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분류 코드가 해당하는지 또 한번 확인하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형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보험금이 큰 한 가지 항목만 보상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부 상품은 사랑니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고 이미 보철 치료를 받은 치아의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진단,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한 경우도 보장은 해주지 않는데요. 단, 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180일 이내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보장이 되는 개수가 정해진 경우, 즉 연간 보장 한도가 있는 경우 해당 개수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가입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전 5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 대해서는 가입 이후에 치료를 받아도 보장을 하지 않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품별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그리고 혹은 가입하려고 하시는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철 치료를 좀 받았던 이하 내 치아는 수리나 복구, 대체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쟁 사례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관계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영구치에 한하여 보상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었으나 영구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좀 거절받은 상황인데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보험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려면 면책기간이 지나고 보장되는 기간 중에 해당 치아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발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는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상황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치된 것이 아니라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먼저 치아보철 치료 보험금은 영구치를 언제 발거했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후에 진단, 발치, 치료를 해야 100% 전액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 후 2년까지 50%만 지급을 합니다. 보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 후 1년까지는 50%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은 가입하시는 상품에 따라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치아 보철 치료 보험금, 영구치를 언제 좀 발거했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상해가 또 다르다고 하니까요. 보장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례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F씨는 보험 가입 전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돼 수리, 복구, 대체의 목적으로 새로운 크라운을 재장착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네, 새로운 크라운을 재장착을 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연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좀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 복부, 대체 치료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치료를 발치하여 보철 치료인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를 한 경우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수리, 복부, 대체 치료가 아닌 새로운 충치, 잇몸 질환으로 보존 치료를 한 경우나 상해를 원인으로 보존 치료를 한 경우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충치나 잇몸 질환 그리고 상해를 원인으로 보존한 치료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번에 치아보험의 지급 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아보험에는 각각의 보장 항목에 따라서 지급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지급 한도는 보험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치료는 연간 1회만, 그리고 보존 치료 중 크라운 치료의 경우에는 연간 3개, 그리고 보철 지원금, 보철물당 연간 1회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양한 보험 회사에서 다양한 치아보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급 한도는 각각의 보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약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밥을 우리가 먹다가 또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가끔은 또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상 가능한가요? 네,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상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보통 급격, 그리고 우연, 그리고 외래의 어떤 작용이 발생했을 때를 상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딱딱한 것들을 씹어서 골절이 된 경우, 이런 경우 상해 사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이나 치주염과 같은 질병으로 발생한 경우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게 되지만, 이렇게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한 보험들이 있다면 골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 골절 진단비로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상해로 분류돼서 보장받을 수가 있고 또 골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치아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체크할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면책기간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보험은 90일까지, 그리고 또 어떤 보험은 180일까지로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빨리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면책기간이 짧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을 50%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이 존재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험에 따라 1년 또는 2년까지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가입을 하고 나서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짧은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그리고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가입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아보험은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로 보장이 구분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장 범위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치아치료를 위해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야 충치치료와 또는 병원을 갈 때 엑스레이 신경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두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에는 다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 다른 보험의 보장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 세 번째로는 치아 보험의 경우 진단형과 무진단형 보험으로 가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분류가 되는 상품 보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무진단형에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진단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현재 치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진단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단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무진단형으로 가입했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0일에서 180일간의 면책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심사를 하더라도 빨리 보장을 받는 것이 좋으시다면 가입을 할 때 편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언제 보장을 받을지를 보험 전문가와 선택을 해서 진단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마다 특약 조건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장이 내용이 다양한 만큼 치아보험에 가입 시 비교를 하셔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고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특히 치아 치료 항목 중에 경제적 부담이 큰 임플란트는 1년에 몇 개 정도를 발치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가능 개수에 따라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식립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장범위 확인, 세 번째는 진단형인지 무진단형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별 특약 조건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비는 보상 처리가 좀 불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해 실손 의료비의 경우 치과 치료로 발생한 비용 중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치과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치료비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치과 치료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과 치료는 상해든 질병이든 비급여 의료비로 보상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치아 후유장애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에 관련된 보험인 상해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해두셨다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치는 총 28개이고 사랑니를 포함한 경우에도 최대 32개가 치아가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5개 이상 결손 시 5%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되고 7개 이상 결손 시 10%의 지급률 그리고 14개 이상 결손 시에는 20%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애 평가를 위한 치아 결손의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치아 결손의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사고로 치아가 3개가 결손이 되고 이후에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치아 3개를 발치하셨다고 한다면 치아 결손은 총 6개이지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은 각각 3개씩이므로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 개수인 5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사고로 발생한 치아 결손은 합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교통사고로 3개가 치아가 결손이 되게 되고 3월에 낙상사고로 3개의 치아가 또 결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체 치아 중에 총 6개의 치아가 결손된 상태는 맞아 후유장애에 해당하기는 되지만 결손 원인인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을 할 수가 없어서 후유장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아 결손의 원인이 같아야 후유장애로 또 여기 합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의 장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부 손상되어 크라운 치료 등 보존 치료를 한 경우 2분의 1 결손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브릿지 등 보철 치료를 위해 정상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철 치료의 치아의 경우와 임플란트 등 기존 의치의 결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의 결손은 인정되지 않아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되고요. 어린이의 유치는 후유장애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선천적으로 영구치의 결손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의 결손은 후유장애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리에 파손은 후유장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